지오 전기 스쿠터 A8 S 플러스 가지고 좀 주행을 좀 해보려고 해요. 저기 남한강 쪽으로 해서 팔당대교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TNK 프리 김기엽입니다. 오늘 새로운 전기 스쿠터를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호 브랜드에서 내는 A28 S 플러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좀 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소개 영상이나 간단 조작법 이런 정도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길게 좀 타봤고 주행거리까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뭐 거의 완충한 상태에서 팔당까지 주행을 해본 상태입니다. 송파에서 팔당까지 주행하고 가는 것까지 해서 오늘 어느 정도 주행거리가 가능한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행거리는 항상 날씨하고 온도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차 누리집에서 이게 한 80km 중반 정도를 상온에서 간다고 해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한 10km 정도 떨어지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A28 S 플러스 모델이 이 국내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주는 의미가 상당하다고 생각해요. 몇 가지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지금까지 국내 전기 스쿠터는 보조금을 받는 차량들이 다 11kW 이하급, 그러니까 배기량으로 얘기하지만 125cc 이하급만 출시를 했었어요. 고성능, 고출력 전기 스쿠터 없었는데 이 차량을 통해서 중형급이 처음으로 출시하게 된 거예요. 최고 토크가 14.5kW로 이전에 출시했던 것하고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현대 캠피코 파워트레인 쓰는 거는 6에서 7kW 정도, 젠트로펜 한 8kW 정도를 사용하고 고고로도 7kW 정도를 쓰기 때문에 그것보다 출력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그리고 125cc가 넘다 보니까 이중 소형 면허가 필요한 첫 번째 전기 스쿠터 보조금을 받는 차량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BMW C5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BMW C5는 뭐 보조금을 아직 받고 있는 차량은 아니고 차량 가격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뭐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하게 즐길 수 있는 C5 가깝게 즐길 수 있는 전기 스쿠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줄 수 있고 또 다른 거 하나 전기차에 가까운 전기 스쿠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버디에어라고 해서 OTA라고 아시죠? 전파로에서 뭐 업데이트, 무선 업데이트를 하고 내부 시스템 바꾸고 가능해요. 이게 얼마 전에 탔을 때는 이런 기능이 없었는데 제가 인지를 받고 나서 오늘 테스트 해보니까 신호등 앞에 잠시 정차하고 브레이크를 한 3초 정도 누르고 있으니까 띵 소리가 함께 나와서 전기자동차 아니면 자동차 오토홀드 아시죠? 자동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사로에서 신호 정지하다가 또 신호등 앞에 섰을 때 브레이크 잡거나 할 땐 브레이크 한 3초 정도 잡아주면 자동적으로 오토 홀드 기능이 되고 출발할 때는 엑셀을 스로틀을 살짝 좀 당기면 바로 튀어나가는 그런 식의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다는 거예요. 국내는 아직까지 전기스쿠터 이런 기능들이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중국 제품이긴 하지만 상당히 만족감이 크고 또 다이나믹한 성능이 가능해요. 전기모터가 최고 출력이 한 15kW까지 되다 보니까 거의 내연기관 한 400cc급 정도의 급가속 능력을 보여줘요. 타보면 느껴보시겠지만 스포츠 모드로 하면 몸이 아찔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가속감과 다이나믹한 주행 성능을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만족감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내 출시한 전기 스쿠터가 뭐 예를 들면 GS100, ECT, 젠트로페 Z 뭐 나머지 전기 스쿠터가 뭐 다 합쳐서 인일모터 아니면은 체인을 들어간 방식의 전기 스쿠터가 다 출시했었어요. 전기 이륜차가. 근데 BMW CE04처럼 이것 역시도 센터에 모터가 동작하고 벨트 방식으로 구동되다 보니까 정숙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주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더 이상 시끄럽지 않다는 얘기죠. 모터 소리는 당연히 들리긴 하죠. 근데 그렇게 심하지 않고 고속 주행에서도 경치를 즐기면서 주행이 가능한다 할 정도로 정숙성을 유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벨트가 들어가는데요. 뭐 컨티넨탈 제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만족감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더 얘기할 건데 이것은 바로 배터리 얘기입니다. 네, 한 10kg 좀 넘는 것 같아요. 되게 컴팩트하게 만들어진 배터리 팩이에요. 지오라는 이름이 써져 있고 ATL이라는 회사가 만드는 배터리 팩이에요. 아주 컴팩트하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 국내에서 대부분의 전기 스쿠터가 출시하면 다 원통형, 이렇게 손가락 같은 배터리가, 건전지 같은 배터리가 출시, 셀이 들어가서 배터리 팩을 구성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ATL은 주로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다양한 전자제품에 쓰는 파우치 형태의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안에 구성 배터리 셀도 파우치 셀이 들어가서 아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기 스쿠터 중에 파우치 셀이 들어간 배터리 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터리 용량도 상당히 괜찮아요. 아주 크지는 않지만 현대캐피코 시스템을 쓰는 전기 스쿠터 GS100 그리고 ECT 이 정도 2.88에서 2.9kWh 정도의 용량이에요. 그 다음 게 아마 고고로인데 한 3.2kWh 그리고 젠트로피가 한 3.4kWh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걔들보다 배터리 용량이 좀 더 커요. 배터리가 팩이 두 개인데 이 두 개를 합쳐서 3.7kWh예요. 그러니까 현대캐피코 시스템보다 약 1kWh 정도가 0.9kWh 정도가 더 많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당연히 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게 되는 거죠. 주행거리가 좀 더 길어서 좀 더 멀리 장거리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어렵잖아요. 전기 스쿠터 기술은 거의 다 40% 50% 이상이 다 배터리 기술이에요. 배터리가 좋고 또 고성능. 고성능이 나오면 용량이 커지면 좋은데 충전이 빨라야 되잖아요. 충전도 빨리 될 수 있는 고성능이 나오지 않는 한 주행거리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기술을 가진 배터리를 해서 뭐 이 정도의 전기 스쿠터를 찾기는 쉽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가성비 면에서 최고의 출퇴근용 전기 스쿠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다만 아쉬운 부분도 몇 개 좀 있긴 해요. 배터리 교환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배터리 충전하는데 충전 속도를 앱으로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900W 그러니까 1.9kW 속도로 충전해도 한 3시간 정도가 걸리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죠. 그러니까 배달용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배터리 교환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그렇고 이제 출퇴근용으로 한다든가 좀 더 가까운 근거리를 다닌다든가 뭐 요 정도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가성비의 고성능 전기 스쿠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좀 길게 타봤는데 타보면서 약간 미흡하거나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점들도 있어요. 회생제동 단계를 끄거나 뭐 강하게 약하게 이게 앱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앱을 키고 또 줄이고 하기가 힘들어요. 그 회생제동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브레이크를 안 잡아도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회생제동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더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러니까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데 여기 버튼들을 좀 어딘가 하나 더 만들어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을 쓰고 외곽을 다니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크루즈 컨트롤을 썼다가 해제할 때가 스로틀을 싹 당기면 이때에 갑자기 급격하게 제동이 걸린다든가 그래서 약간 이질감인데 요거 좀 컨트롤을 좀 더 부드럽게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또 다른 점 하나, 사이드 미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뭐 뒤쪽 상황이나 좌측 우측 상황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다. 약간 사각이 좀 많은 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행거리입니다. 주행거리는 오늘 송파에서 뭐 팔당까지 왔다 갔다 한 거를 스트릿 모드로 주로 썼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외곽이다 보니까 속도가 60에서 70 정도로 많이 쓰다 보니까 에너지 소비량이 좀 많은데 어느 정도 주행이 가능했는지 마지막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행을 마치는데 배터리 잔량 37%, 245까지 주행했네요.